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서른이 망발을 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전재수가 망발을 했어요. 이거 제가 다 예상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민주당의 위기 돌파 해법이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싸워야 되고 위기 돌파를 했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요. 민주당이 여러분들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니콜, 이재명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내가 객화소가 그리면은 문재인, 니콜, 이재명으로 가야 돼요. 문재인, 니콜, 이재명으로 가야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단합이 돼요. 그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30 개딸이라는 말을 쓰지 말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2030 개딸이라는 말을 대신 청년 민주당 지지자라고 제가 쓰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재명만 봅니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쵸? 이재명만 본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이외의 모든 민주당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 자체가 고립돼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개딸이란 말 쓰지 말고 2030뭐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다. 2030 청년 지지자들이 들어온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의 공격도 강하죠. 지금 보이잖아, 눈에. 문재인 대통령 잡으려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까지 구속영장을 치죠. 그렇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여기저기서 엮으려고 지금 소환을 하고. 막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도 엄청난 구속 압박이 있어요. 거기에 이재명 의원님 주변에는 성남 FC 사건으로 정진상 실장, 정진상 실장은 어떤 분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비교하면 윤건영 같은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딱 비교해 줄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진상 실장의 위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건영의 위치가 정진상이고요. 김용 대변인의 위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막 어려운 일을 막 해주시고 그랬던 분. 누구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핵심적인 두 명을 지금 성남 FC 사건으로는 정진상 실장을 엮었어요. 성남 FC 사건으로는 정진상 실장을 엮었고요. 김용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으로 엮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에 온도차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받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와! 하면서 반발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공격받을 때는, 좀, 그러네? 이런 온도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둘다 죽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죽고, 이재명 당대표도 당해요. 제말 이해가 가시죠? 지금 보이지 않게 민주당 안에서, 보이지 않게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하면 전 정권 정치 보복이냐 그러다 오라를 달려드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당하면 사법 리스크니 이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큰일 나요. 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하는 것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당할 때와 했다가 이재명 의원님 당할 때 뒤에서
지켜보자 관망을 했다가는요, 이재명 당대표 날라가면 문재인 대통령 바로 날라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은 문재인도 지키지 못해요. 연쇄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검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솔직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다고 할 때는 와 하면서 막 자기 일같이 막 난리를 치고, 이재명 의원님 당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똑같은 압수수색과 측근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돼요 지금. 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에 온도차가 있으면 안 되고 정확히 이거는 동일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균열이 나요. 왜 그러냐? 문재인 당할 때는 와르르 해갖고 의원들이 막 적극적인 방어를 해.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당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경고했었지. 사법 리스크 있다. 이딴 소리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 풍지박산 나오는 거예요. 검찰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려갖고 민주당 지지자들 힘 빠지게 하고 민주당 내부를 갈라쳐갖고 공천권 싸움으로 휘말리게 한 다음에 권력도 정신 못하리고 권력 다툼하는 민주당 해갖고 총선 프레임으로 쓰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몰라요? 검찰이 그냥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저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단일대오로 민주당이 이재명이 날아가면 지지자들은 떠나고 민주당이 망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재명의 공격은 민주당의 총체적인 공격이고 결국은 전정권도 당한다는 이런 위기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눈에 보여서 힘든 거예요. 응? 잠깐만요. 벌레 하나만 잡고요. 입 함부로 놀리지만 죄송한데 그 손가락 함부로 치지 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점점점 서른이나 제2의 전재수, 제2, 제3의 서른, 제4의 또 이런 말들이 점점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을 지키자고 하는 쪽과 이재명을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쪽이 부딪히는 순간 민주당 개판되는 거예요. 응? 민주당 개판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개파 싸움 벌어지고 친명 대 비명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어?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재명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동일시해야 된다. 지금 제가 누누이 공격 얘기했던 게 지금이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거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제 측근들을 조여오고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냥 유동규가 돈을 줬다야 유동규가 돈을 줬다 응? 근데 그게 뭐냐 대선 자금 쓰라고 줬다 남욱에게 돈을 받아서 남욱 누구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재명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몇 년을 찔러봤는데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떠들었던 자예요. 그런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에게 돈을 줬다. 그게 바로 대선 자금 수사다. 지금 검찰의 시나리오는 대선 자금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해서 이걸 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번지수가 틀렸어요. 대선 자금이라는 걸 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럼 니네들 대선 자금은 둘 다 까야 돼서 이거는 검찰이 그냥 유동규를 회유해서 김용을 잡고 김용을 잡아서 이재명으로 가려는 징검다리 역할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결국은 윤석열이가 지난 대선에서 떠들었던 대장동을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검찰이 여러분들 우리는 몰랐지만 계속 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동규 성남시 뭐 그 당시에 본부장 뭐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이미 예전에 1년 전에 구속시켜갖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거 이제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조용히
지금 중앙지검, 뭐 성남지원, 뭐 수원지법, 지검 얘네들 조용히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다 수사한 거예요. 응? 1년 동안 가다놓고.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풀어줘요. 동거녀를 만나게 해주고. 일부러 유동규 끌고 가, 검찰이 끌고 가다가 동거녀 조사받는 거 보여주고.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대장동 특검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이재명 당대표한테 전달했어요. 지금 대장동 특검 이거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대장동 특검하셔야 됩니다. 먼저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어? 제가 진짜 아까 이경 대변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방송에서 꼭 전달해 달라고. 응?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왜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냐면 이거는 윤석열도 합의했던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도 대장동 특검 하자고 얘기했던 지 입으로 떠들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대장동 특검을 빨리 민주당이 발의를 해야지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들을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들이 중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동규에 대한 검사들이 어떤 회유나 압박, 거기에 김용에 대한 벌써 시나리오를 누군가가 기획을 했겠죠. 얘는 구속영장 청구해갖고 어떻게 잡자. 지금 빨리 대장동 특검을 민주당이 발의를 해야만 지금 현재 있는 검찰 수사가 중단되고 검찰 수사를 그대로 특검이 가져와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 사건으로 또 물고 늘어지면 그것도 특검하자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요, 다 특검하자고 날려버리면 돼요.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안 그래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재명 죽이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딴거 없어요. 검찰 수사 믿을 수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윤석열 라인이 쫙 깔려 있는 그 검사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검사의 수사들을 여러분들이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죠. 무조건 민주당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면 특검하자고 해야 돼요. 어? 특검으로, 왜? 국민들 볼 때는, 아, 특별검사가 선임되면, 과거 전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경수도 구속이 됐고, 이거는 특검이 민주당이 유리한 게 아니구나. 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현재 검찰 수사 모든 것들을 스톱시킬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특검이에요. 특검시켜서, 당연히 특검을 구성하고 특검 보를 임명하고 특검을 임명하는데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응? 지금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뻔히 맨 위에서 지휘하는 거 법무부 장관 지금 검찰총장이 지 맘대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검찰을 믿는다는 자체가 바보예요. 검찰 수사를 기다리자. 이 자체가 이 정치적인 수사에서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응?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검찰이 봐줄 것 같아요? 검찰이요. 지금의 검찰은요. 물불을 가리지가 않아요. 군사정부보다 더 포악하고 군사정부보다 더 잔인한 게 검사들이에요. 군사정부는 본인들이 군인 출신이라는 컴플렉스로 정치권 눈치라도 본 새끼들이에요. 지금 검사들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한탄 검사 이번에 뭐 이재명 죽이기에 공로 세운 새끼들 안 봐도 뻔합니다. 전부 2024년 총선에 나와갖고 국민의힘은 바보 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수 정당을 넘겨준 거예요. 병신들이에요. 검사들한테 공당을 바친 거예요. 그래갖고 검사들은 늘 뒤에서, 응? 뭐,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뒤에 있던 놈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진보가 잡든 저기 수구가 잡든 검찰은 그래도 정치권 눈치 보다가 뭐 국감 끝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국감 중에 제1 야당을 압수수색한다는 거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냥 검사가 아니에요.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의 힘을 얻은 검사들이 지금 정치인들을 그냥 여야 할것 없이 다 죽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제가 2024년에 최하 윤석열 사단은 아니면 검사 출신 검사 10명 이상 들어갑니다. 10명 이상 국민의힘 공천받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민주당이, 아,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싸움 벌어지겠죠. 공천 싸움 벌어질 때, 검찰 출신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거든요? 검찰 수사 동원해갖고 다 죽여버려요. 응? 결국은 국민의힘 자체를, 국민의힘은 그래도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이라서 눈치도 보고, 여론 안 좋으면 한발 빼고, 어?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런 집단이에요. 그게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인들과 검사들의 가장 큰 차이는요, 정치인들은 그래도 쇼라도 사과할 줄 알아요. 그쵸? 정치인과 검사 새끼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요, 정치인들은 잘못했다고 쇼라도 사과를 할줄 아는 게 정치 집단이에요. 검사들은요,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이게 정치인과 검사들의 차이예요. 이런 사과할지 모르는 검사들이 국민의힘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도 장악하고 이 사실상 국민의힘은요 바보들이에요. 검사들한테 정당을 갖다 바친 거예요. 제가 정말 딴거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검사들이 조작질하고 이재명 당대표 죽이려고 계속 쪼여오면요 무조건 특검 발의하세요. 응? 윤석열 사단이 명분 되게 좋잖아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윤석열 사단이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다. 어? 우린 특검으로 더 진실을 밝히자라고 해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 무너지면요, 쟤네가 왜 이재명 죽일라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 여러분들이 찍고 싶어요? 제가 어제 집회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왜그 얘기를 했냐면요. 옆에 국회의원들 다서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소위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도 옆에 서 계셨어요. 우리가 소위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서 있길래 마침 잘 됐다. 마이크를 잡았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하나 일개 당대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재명 의원님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을 사랑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본인들의 공천권을 뭐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검찰이 바로 바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다 떠납니다. 그 이소영도 있었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지금 지켜야만 민주당이 2024년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 가만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비록 지난 대선에서 졌죠. 졌지만요. 민주 진영 후보 중에 1,400만 표 이상을 득표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민주 진영의 최고 득표율이에요. 1,400만 표. 응? 아, 1,614만 표야? 1,600만 표를 넘은 사람은 여러분들 처음이에요. 그런 1,600만 표를 득표를 했던 사람을 날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거든요. 어? 그쵸?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갖고 제가 이재명 지금 지키지 못하면 지금 민주당 누구를 보고 많은 지지자들이 싸우겠냐.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지는 거다. 진짜 제가 그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응? 근데 저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사타파와 개국보를 공격하는 이저 갈라치기 하바리 새끼들 여러분들 뭐라고 글 퍼날르는 거 보셨어요?
내가 어제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을 버려야 민주당이 산다 그랬대요. 걔네들은 좀 상식적으로, 어? 그냥 미친놈들이야. 그걸 조작을 하더라고요. 응? 내가 이재명을 벌어야지 민주당이 산다 그랬대요. 참. 그런 거는 내가 여러분들 대꾸도 해주기 싫어요. 응? 정신 나간 새끼들을 들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제. 제가 진짜 의원님들 들으라고 여러분들 지금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거기서 흔들리면 앞으로 검사들은 여러분들 이거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지지자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죽이, 아, 이재명 대표 죽이기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김용, 유동규, 검찰이 이제 흘려주는 대로 언론은 쓰겠죠. 그쵸?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유동규가 또 뭐라 그랬더라. 그러면 유동규 이번에는 누구한테 돈 줘? 이거 검찰이요 이제 흘려주면 다시 또 민주당 의원들은 서른 같은 애들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보장이 없어요. 응? 이게 뭐냐면요 민주당 갈라치기예요. 지금 민주당만 지금 서른이나 전재수 이런 사람들이요 갈라치기 당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설사 동지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적어도 저런 검찰 정권에서 수사받게 해서는 안 돼요. 제발 이해하죠. 저런 윤석열이라는 저런 정치 검찰을 넘어서 윤석열 헌병대 자처를 자치 헌병대를 자처하는 저런 검사들의 어떤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듣고 언론의 보도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요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검하라는 거예요. 응? 진짜, 응?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검찰의 저런 민주당 갈라치기 그 피의사실 공표가 막 흘러나올 겁니다. 이럴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인간들 가만두면 안 돼요. 그쵸? 서른 가만두면 안 돼요. 어? 밖에서 떠드는 인간들 가만두면 안 돼요. 지금 서른은 정말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게저 대장동 얘기 꺼낸 게저 이낙엽 캠프에서 서른 저 인간들이랑 저 인간들이 대장동 이재명 엮었던 거를 검찰이 받아갖고 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와서는 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민주당 당대표가 된 이재명에게 자기네들이 의혹 제기한 게 맞다라고 지금 떠드는 거야? 미친놈들이죠. 어? 안 그래요? 지네가 대선 경선에서 제기했던 그 대장주 의혹이 맞다라고 검찰 수사를 옹호하는 거냐고, 이 미친놈들아. 어? 지금 민주당이 대선 끝난 지가 언제고 민주당 당대표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됐으면 당원과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전달된 거면 듣 따라야죠. 어?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검찰이 저런 보여주기식 지네 빈손으로 올것 뻔하면서 민주당을 간 것은요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이 당대표 돼서 말도 안 되는 민주 당사까지 압수수색됐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거기 가봐야 압수수색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그쵸? 가봐야 압수수색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지만 왜 가서 7시간이나 대치 상황을 만들었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 이재명.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 야, 이재명 너네 싫어했던 너네 낙지파들 빨리 이재명 비판해서 내쫓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요돼갖고 하루도 안 돼서 서른이 저딴 개소리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저렇게 검찰이 그냥 움직이지 않거든요? 검찰이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민주당 또다시 대선 경선 같이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서, 어? 가장 노리는 건 뭐다? 분당이에요, 분당.
알겠죠. 이낙엽 파들의 탈당. 결국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바로 민주당을 갈라치기를 들어와서 분당을 시키는 거예요. 이재명 니네끼리 다 해먹어. 그렇게 하면서 뭐 분당을 시켜서 총선에서 본인들이 민주진영 분열시키면 가장 유리한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 검찰이 손에 피해 안 묻히고 민주당 폭망하게 하는 게 바로 이재명 친명과 비명의 싸움을 다시 불붙여갖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고 결국은 이낙연 파들이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하게 하는 거 너무 뻔히 보이죠. 제가 보면 민주당 위기 돌파의 법은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순진한 국민이 되지 마시고 순진한 의원님들이 되지 마십시오. 검찰이 설마 이것까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유동규 회유했고 김용 그전 대변인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결국은 이재명 너 때문에 민주당이 숙대밭 됐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재명 비토하는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내게끔 해서 이재명의 사실상 당권을 흔들고 결국은 내년 총선 이후에는 이재명에게도 직접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고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가 다가올 때 내년 봄 이후부터는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서 내년 가을 정도부터는 아예 이재명을 사실상 민주당에서 제거를 하고 민주당을 비대위 체제로 만들든가 하려는 작전입니다. 제가 보면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 공격받을 때는 막 단일 대오로 물어뜯고 싸우고 이재명 의원님 공격받을 때는 한 걸음 뒤에서 혹시나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받는 공격을 온도차가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자들도 검찰 이 정도 하면 못 하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김건희 특검, 그렇죠? 김건희 특검을 선제적으로 나가시라 이거예요. 김건희 특검, 한동훈 탄핵. 먼저 선빵을 날려야지 저쪽이 얘네 세게 나오네 하면서 지네들도 방어를 하거든요. 민주당이 설마 하면서 하니까 쟤네들이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민주당 아무것도 지금 설마서 특검 발의를 해놓고 지금 김건희 특검 발의를 해놓고 상임위에서 지금 어떻게 하니까 패스트트랙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어떻게든지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고 저 검찰을 총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탄핵안도 지금 아니면 못해요. 한동훈을 날려야지 결국은 검찰의 정상적 그나마 양심 있는 보이지 않는 반윤 검사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행동대장을 날려야지 전투력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탄핵도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저는 민주당이 선빵을 날려야지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이나 됩니까? 김건희는 수사조차 안 하는데.